골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장품을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너뷰티를 위해서 먹고 있는 제품들을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때까지 제가 블로그에는 많이 올렸는데 이렇게 영상으로는 한 번도 안 올려서 제대로 제가 뭘 먹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일부러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먹고 있는 모든 제품을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설명해 드릴 예정이에요. 모든 제품들 보시면 생각보다 꽤 많아요. 이렇게 꽤 많은데 여기에 콜라겐까지 더하면 엄청 많죠.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서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콜라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제가 아모레퍼시픽 제품을 먹고 있었는데 가격이나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부담이 돼가지고 이렇게 캘리포니아 골드 뉴트리션 콜라겐 업 제품으로 바꿨어요. 이것도 똑같이 저분자 콜라겐이라서 장에서 흡수가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피부 재생에도 도움이 될수 있겠고, 그리고 우리 피부에 콜라겐 합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관여를 할수 있겠죠. 그래서 열심히 먹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아모레퍼시픽 콜라겐을 끊은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먹기 시작한 거는 얼마 안된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서포트 포 헬시 헤어 스킨 네일 조인트 본스 다양한 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죠.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단점도 있어요. 제가 기존에 먹고 있던 아모레퍼시픽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액체 타입 제품인데, 이 제품은 보시다시피 파우더 타입이죠. 파우더 타입이다 보니까 이걸 녹여서 먹어야 돼요. 뭐 주스나 물에 타 먹으라고 하는데, 솔직히 물에 타 먹으면 냄새가 나서 못 먹고, 주스에 타 먹는데, 오렌지 주스랑은 조합이 별로 안 좋고, 사과 주스랑은 조합이 좋은 것 같아요. 뭐 포도 주스는 아직 안 먹어봤는데, 여러분도 타 먹으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안 녹아요. 생각보다 안 녹아서 불편하고 여러 가지 조금 어떻게 보면 인건비가 들긴 하는데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콜라겐이 비싼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한 스쿱을 먹고 나면 뭔가 좀 든든해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 섭취도 굉장히 피부에 중요하죠. 그래서 먹고 있는 나우의 울트라 오메가3 500EPA, 250DHA라고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데, 뭐, 우리 몸 건강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오메가3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오메가예요. 보시면. 제가 오메가3도 여러 가지를 먹어봤는데, 그 중에 이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로나민으로 좀더잘 알고 있는 제품인데 이 제품은 조금 다른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비타 토레루라고 되어 있는데 비타 토레루 EXP 360정인데 하루에 저는 3알씩 먹고 있어요. 3알씩 먹고 있고 눈과 관련되어 있는 장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뭐 피로 회복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장에도 어떻게 보면 도움을 주게 됐고 장 건강을 좀더 좋게 해주면 우리 피부에도 그 건강이 직결돼서 피부 건강도 쉽게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피로 회복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피로 회복이 안 돼서 우리 피부가 칙칙해지는 경우에도 사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피로 회복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은 먹고 안 먹고 차이가 꽤 커요. 그 다음날. 그리고 실리마린인데 이 실리마린은 이너뷰티 중에 이제 간 건강을 위해 먹고 있습니다. 간 건강이 좋아야 간에서 대사가 잘 돼야지 이제 우리가 뭐 화장품을 사용할 때도 그렇고 뭐 예를 들어서 비타민 A 연고를 사용할 때도 그렇고 아니면 여드름 약을 먹을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간 기능을 위해서 먹고 있어요. 사실 이 실리마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 실리마린보다 유명했던 게이 우루사였어요. 우루사에서 우루사를 더 많이 드셨다고 하는데 약사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은 이런 우루사보다 이런 실리마린을 더 많이 찾는다고 하셨어요. 이유는 있겠죠. 좀 접근성이 좋고, 그리고 좀 먹었을 때 부담스럽지 않고, 그리고 식물성인데다가, 좀 나름대로 저렴하기 때문에 비교적 우위가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실리마린이 요즘은 유명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실리마린과 우루사를 같이 복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 수치 때문에, 그리고 간 건강이 지금 되게 중요한 상황이라서, 열심히 두 개를 한꺼번에 복용하고 있어요. 이건 두 개를 같이 따로 드려도 될겠네요. 실리마린이랑 우루사. 우루사는 하루에 3회
1회 1캡슐을 먹어야 되는데 저는 하루에 두 개만 먹고 있어요. 두 개만. 그럼 실리마리는 여러 개를 먹을 수 있는데 이것도 저는 하루에 한 개만 먹고 있어요. 하루 한 개, 그리고 우루산은 두 개. 그렇게 해서 총세 캡슐을 복용하는 거죠. 우리는 이 유비키놀을 사실 유비키놀보다는 코엔자임 큐텐이라고 더잘 알고 있어요. 코엔자임 큐텐. 근데 이제 코엔자임 큐텐을 좀더 순수하게 섭취하는 것이 이 유비키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피부 재생을 위해서 코엔자임 큐텐, 그리고 뭐 유비키놀, 그리고 히알루론산, 콜라겐 등을 섭취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 중에 저는 유비키놀과 코엔자임 큐텐 둘다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이 코큐텐을 먹었는데 코큐텐을 먹다가 좀더 순수하게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다가 유비키놀을 먹게 됐어요. 그래서 두 개를 일단 다 같이 먹어보고 이 복용이 끝나면 유비키놀만 먹을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요즘과 같이 미세먼지가 심해서 밖에 외출을 할수 없을 때 비타민 D 합성은 필수적이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 피부에 직결될 수 있는 우리 피부 건강과 직결될 수 있는 비타민 D3 5000IU를 복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틀에 한 번만 먹으면 된다고 하는데 저는 하루에 한 번은 먹으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이제 속이 안 좋거나 그럴 때는 조금 자제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비타민 D3 5000IU 제품이에요. 이것도 나우 제품인데 나우 제품들이 생각보다 많죠. 제가 쉽게 구매할 수 있고 접근성도 좋고 해서 이렇게 오메가3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비타민 D3. 그리고 또 최근에 복용을 시작한 바이오틴인데요. 바이오틴 뷰티 제품은 사실 제가 지난번에 탈모 때문에 바이오틴을 섭취했던 적이 있는데 중간에 먹다가 안 먹었어요. 왜냐하면 효과가 그렇게 큰것 같지 않아서 한 통만 비우고 안 먹었는데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번에 다시 바이오틴을 먹기 시작했고 이 제품은 네트롤이라는 회사의 제품입니다. 네트롤 바이오틴 뷰티라고 되어 있고 프로모트 헬티 헤어 스킨 네일스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helps convert food into energy라고 되어 있고 맥시멈 스트렝스래요. 100 타블렛인데 생각보다 타블렛이 좀 작아서 놀랐어요. 제가 기존에 먹던 바이오틴은 타블렛이 컸는데 이 제품은 보시면 타블렛이 생각보다 엄청 작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멀리서 잘안 보이시죠? 그리고 콜라겐과 섭취를 빼놓을 수 없는 제품이죠. 히알루론산입니다. 히알루론산. 히알루론산, 콜라겐, 그리고 코큐텐은 꼭 먹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중에 하나예요. 히알루론산. 히알루론산을 먹으면 우리 피부의 보습, 그리고 뭐 피부 재생, 여러 가지 부분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히알루론산을 꼭 드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아, 그리고 이제 다양한 비타민을 골고루 섭취하는 게 사실 힘들다 보니까 사실 종합 비타민 이렇게 한개 먹어주는 게 좋은데 이건 제가 따로 고른 건 아니고 이마트에서 쓱 배송을 시키다 보니까 쓱 배송으로 되는 게이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이 종근당 건강의 원데이 21 제품을 구매해서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열심히 먹고 있는데 이제 다 먹어가서 이제 하나 더 사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피부 건강, 아토피, 그리고 여러 가지 심지어 수험생들이 먹는다고 하는 포스파티딜세린입니다. PS100이라는 제품이고 사실 수험생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먹는 제품으로 유명한데 저는 피부 보습력 강화 그리고 아토피 개선을 위해서 이 제품을 먹어보고 있습니다. 사실 테스트를 위해서 먹어보고 있는데 뭐큰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리고 이 제품은 탄수화물 커팅제고요. 이거는 뭐 이너뷰티를 먹기보다는 다이어트를 위해서 먹고 있고 이렇게 CLE도 먹고 있는데 CLE 같은 경우는 제로 포뮬러스의 CLE를 먹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운동하기 전에 먹고 이너뷰티보다는 운동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위해서 먹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뼈 건강과 관절 건강, 운동을 할때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그리고 무리한 부분을 좀 케어할 수 있도록 글루코사민, MSM이 같이 배합되어 있는 제품도 가끔 먹어줍니다. 가끔. 사실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보다 제가 먹고 있는 것들이 더 많을 수도 있고 혹은 먹다가 안 먹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참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너뷰티 제품도 제가 지금 먹고 있는 제품들을 여러분들한테 자주자주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너뷰티 제품들 혹시 제가 먹는 게 바뀌거나 혹은 새로 먹게 되는 게 생긴다면 여러분들한테 제일 먼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 블로그에서 이너뷰티 관련 콘텐츠들을 보시면 카테고리에서 여러 개의 성분 그리고 자세한 효능에 대해서 참고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사랑 그리고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장품을 읽어주는 남자와 함께 꿀피부 되시기 바랍니다.